뭐야, 브리즈? 외부인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라도 나는 건가? 그냥 어떤 자인지 보려고 불렀네.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말이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잡아먹힐 걸세. 남을 짓밟고 먹이로 던져야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일세.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던데. 그래. 야영지를 지배하는 그분을 봤다는 사람은 없지만 항상 온갖 종류의 시체를 요구하고 시체가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하지.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글쎄. 그분의 이름이 시체 수집가일세. 야, 프리즈, 너 미쳤냐?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모두 죽은 목숨이라고. 지금도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복종하며 그분에게 보낼 시체만 모으는 처지 아닌가. 그저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를 되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네. 여기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나? 거미 속으로? 모르스의 뱃속으로? 그 어디에도 갈 곳은 없다네. 다른 곳에서...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얘 기억이 없대. 어디서 왔는지도 뭘 하던 놈인지도 몰라. 기억을 잃었다라. 안쓰러운... 자, 이걸 주겠네. 내가 예전에 쓰던...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새 기억을 쌓게. 그 기억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보고. 그러면 줄리에게 가서 야영지에서의 역할을 받아보게. 아까부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맥킨이라는 남자를 찾아보게. 여기선 보기 드물게 대가 없이 남을 돕곤 한다네. 치, 쓸데없는 소리 나고. 야, 얼른 가자고. 눈앞은 온통 어둠이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선명한 건 역시 지금의 야영지는 너무 좁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모얄루다. 무슨 일이지? 저 녀석은 뭐야? 새로운 일꾼을 데려왔는데 아줌마 반응이 영 재미없네.
예, 꽤 쓸모 있어 보이는 녀석인데 말이야. 분명 저번에 데리고 온 녀석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어디 가서 퇴져버렸는지. 헛소리나 짓거릴 거면 당장 자리로 돌아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방금 전 모르스의 습격이 있었어. 꽤 수가 많았다고, 진짜로. 그런데 이 녀석이 와서 다 쓸어버렸다니까? 기억을 잃어버렸다는데 그것만 빼면 멀쩡하더군. 안 그래도 요새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얘 한번 써보는 게 어때? 하, 역할을 달라고? 좋아, 너 록이라는 녀석을 찾아가라. 녀석한테 맡긴 일에 사람이 좀 필요할 거다. 그 일을 잘 끝내면 이곳에 이런... 아마 록이는 야영지의 북쪽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꺼져. 거기에서 얼타고 있지 말고 이리 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부터는 실전 훈련이야.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넌 지금껏 써보지 않았던 무기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게 될 거야. 여러 무기를 써보고 본인에게 맞는 무기를 찾는 건 중요하니까. 뭐가 좋을까? 그래, 이게 좋겠군. 자, 받아. 우선 훈련용 도끼를 지급... 혹시 근거리 무기에 관해 설명이 필요한가? 그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움직임은 전투의 기본. 효율적인 움직임은 승패를 넘어 생존을 결정하지. 움직임도 무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아.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훈련은 정말 간단해. 단 조건이 있어. 악마를 내가 근처에 있는 악마를 유인할 동안 적의 위치 기술을 쓰고 싶어도 참아. 기본기가 우선이니까. 어때? 해보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고. 두 번째 훈련도 간단해.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악마를 쓰러뜨리는 거야. 이번에도 기술은 사용하면 안 돼. 오로지 기본적인 공격으로만 빠르게 악마를 처치해야 해. 준비되면 적에 위치하도록 해. 너
꽤 재능 있는 녀석이었잖아. 가르칠 맛이 나는군.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이제부터는 원거리 무기를 다뤄볼 거야. 혹시 원거리 무기에 관해 설명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원거리 무기는 뭐가 좋을까? 그래, 이번에는 이게 좋겠군. 자, 여기 훈련용 마법봉을 받아. 세 번째 훈련은 마법봉으로 악마를 처치하는 거야. 물론 이번에도 기술은 사용하지 말아야 해. 잠시 숨을 고를 시간도 필요하겠지. 잠시 쉬다가 준비되면 자리에 위치해. 마법봉으로 유인당한 악마들을 처치해봐. 지금까지 몸이 근질근질했지?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치만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법. 이번에 단련한 기본기는 앞으로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거야. 게다가 옆에서 지켜본 넌 잠재력이 엄청나.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강해질 테지. 이번에 사용해볼 기술은 서리화살과 불꽃부채야. 서리화살은 하나의 적만을 공격하는 기술이고, 불꽃부채는 이번엔 더 많은 악마를 유인해 볼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술로만 놈들을 처치해 보라고. 절벽 너머에 있던 악마들도 딸려왔군. 마침 잘 됐어. 기술을 사용해 봐. 아니, 잠깐! 다른 악마들의 기척이 느껴진다. 아무래도 싸우는 소리를 듣고 여기로 몰려든... 그래. 어쩌면 이것도 기회일지 몰라. 실제 전투에서 지금까지 착실히 훈련받아온 너라면 이 난관... 이제 곧 놈들이 나타난다. 자리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쏟아부어 살아남아. 너라는 검을...
정말 대단해. 앞으로가 기대되는군. 너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일이어서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넌 더 예리하고 단단한 검이 되었어. 그럼 피곤할 테니 오늘 훈련은 마무리하자. 지급했던 훈련용 도끼와 훈련용 마법... 좋아. 훈련용 장비도 반납했으니 이제 마을로 돌아가면 되겠군. 복귀하기 전에 고생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어린애 시체만 점점 사라지고 있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당신 어디서 왔지? 어떻게 왔지? 아하, 배가 고팠나? 그래서 시체를 가져갔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어서 대답해봐. 저런. 그 녀석들, 결국은. 그런 일들을 겪었다니 정말로 고생이 많았겠어. 무연고 아이 시체 실종을 조사하고 있지. 아이 시체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요새 그간 모아둔 시체가 없어지고 있거든. 계속 이러다간 살아있는 아이를 수집품으로 보내야 할 판이야. 줄리는 아이들에게 수집품이 되면 행복하고 편안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과연 누구를 위한 수집품일까? 아니야, 아직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줄리에게서 로기를 도우라는 역할을 받았나? 로기는 방금 전에 저 위쪽으로 올라갔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일은, 아니, 직접 경험해보는 게 낫겠지. 자, 이거라도 받아. 일을 하려면 한 가지만 조언하자면, 그녀를 절대 순리를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치 줄리님이 싸우는 것 같았어. 근데 넌 누구야? 야영지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님께서 보내주신 게 너구나. 잘 왔어. 내가 바로 로기거든.
대체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아마 저 위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한참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시더라고. 주변은 빌어먹을 거미투성이라 위험해서 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우리 할아버지 좀 찾아봐줘. 날 도와주는 게 네 역할이잖아. 일 끝나면 야영지에서 다시 봐. 알겠지? 죽으면 누구나 고기가 되는 거야. 가고 싶다, 집. 뭐든 가져와. 참고, 아직 여유 있어. 이 거미 놈들아! 회사 살려줘서 고맙구만.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런 끔찍한 소리 말게나. 그럴 바엔 그냥 콱 죽어버리고 말지. 로기의 할아버지를 찾는 겐가? 조금 생각해보겠네. 그동안 주변에 있는 거미 좀 잡아줄 수 있겠나?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또다시 공격당할까봐 무섭다네.
고맙네. 덕분에 로기 녀석 하나 나올 때는 이 위쪽을 조금만 쉬다가 다시 가야겠구먼.